에이, 난 아니지. 아, 솔직히 너지. 에이, 솔직해야지. 그러니까 엔진은 아, 그쵸? 저예요. 나 잘 안 내지 않아? 맞아, 영화는 리타 영화 할 때는 잘 안 냈던 거 같아. 맞아. 준호는 좀 많이 내는 거 같아.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다시 하고 싶으면 일부러 엔진을 내요. 일부러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틀리면 집중력이 깨져요. 그게 참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다가 초반에 걸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시 하는 건 괜찮지. 막 짜증내더라고. 엔진은. 아니, 나는 또 대사를 안 보고 온 줄 알았잖아. 농담입니다. 네. 놀 것 같아. 저. 얘는 안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하겠지만 전 막 너무 크게까지 막 휘둘리진 않습니다. 조금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일상 생활에서도 심각하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일상은 완전 덤벙대고 이러는데요. 막상 또 이제 일이 터지면 잘하면 큰 일이 닥쳐오면 또 큰 거 앞에 좀 강하구나. 그러고 싶어요. 하나 저는 안 돼요. 너 아닐까? 너 톱스타 역할이잖아. 그게 K-POP 아이돌은 절대 못해요. 전 춤을 못 추거든요. 에이, 그래도 팬미팅 가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잘하던데? 차라리 예진 배우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난 절대 못해. 너가 해. 아니, 그럼 제가 할게요. 응? 딴딴딴. 진짜? 진짜? 하나, 둘, 셋. 난 아니니까. 나도 아닌데? 그럼 나 골라. 근데 너도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미로일까요? 네, 미로.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부적? 응, 부적 안 되고 다닐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난 좀 특이한 여행지 좋아해. 그럴 것 같아. 자연 이런 거. 근데 너는 아닐 것 같아. 남극은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아, 그래? 예. 네. 어디로 가고 싶어? 남극의 펭귄을 한번 보고 싶긴 해. 추우면 얼마나 추울까 막. 눈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가기 어렵다고. 남극. 아, 너? 아니, 근데 뭐 저는 해봤으니까. 근데 또 가야 귀족 나도 출신이고. 나도 귀족 출신이야. 네. 뭐 또 신라 귀족 출신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영특하고 고귀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하세요. 네, 그러시죠. 귀족 되면 잘 해줄게요. 흑임의 이거? 난 아니야. 저도 아닌데? 저도 뭐... 그래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고 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 메이커 아닐까? 네, 그러면 누나도 분위기 메이커지. 근데 저는 제가 힘들면 나도 그것까진 못 챙겨요. 제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죽어있는데 그래도 영대는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워낙 또 현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실 저희보다는 저희를 도와준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준.